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일 특징주입니다. 어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같이 매매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 텐데요.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국에는 한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일단 매수 쪽에 삼성전자가 보였어요. 그리고 네이버, 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의 매매 규모는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삼성전자를 주로 샀다. 하지만 SK하이닉스를 1000억 이상 팔았습니다. 그 밖에 현대차, LG화학, 삼성전자 우선주와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매도를 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.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데 갖다 퍼붓군요. 한 1800 정도 팔았고요.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. 야, 이 원유가 괴로워요. 예. 그리고 ETF들이죠. 또 현대차하고 대한항공도 팔았습니다. 대한항공은 또 증자액이 나왔죠. 일정 규모에. 한진칼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에이, 그게 그거였어요. 옳지 않아요. 매수한 건 크게 보이지 않네요. 자, 코스닥. 코스닥 쪽에서도 눈에 띄게 뭔가 움직인 거 보이지 않는데 이거 웬일인가요? 어제 메디톡스는 악재가 나왔는데 한 50억 정도 순매수를 했군요. 악재 소식을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반전 카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, 예, 뭐 눈에 띄는 매매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,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.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미셀이에요.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222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. 나머지들은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 87억, 아프리카TV가 70억, 현대건설이 59억, 현대로템이 45억.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뭐 남북철도 저기 그 연결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.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현대로템부터 좀 보도록 하죠. 예, 그 철도 연결한다고 하니까 바짝 뛰어올랐어요. 아무래도 이제 이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이제 뭐 사실 미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고요. 자, 현대건설. 현대건설은 뭐 현대로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네요. 하지만 60일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,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, 그리고 또 가파르게 지금 골든크로스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TV입니다. 아프리카TV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뚫어줬습니다. 괜찮아요. 다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면은 다시 한번 되밀리는 풀백 현상이 올 수가 있다. 이런 것들을 항상 저기 그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을 좀 보게 될 텐데요. 한전. 예. 이건 뭐 60일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뭐 의미 있는 현상이 나온 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파미셀. 파미셀 고점 넘겨버렸네요.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다음은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. 유가증권 시장에서 파미셀이 삼성전자를 제끼고 1등이에요. ETF들 다 제꼈습니다. 조금 과열이죠.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과열로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바로 밑에 있고요.
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신풍제약이 또 일반 종목으로는 세 번째, 전체 다 합쳐도 5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. 한진칼, 만약에 대한항공의 증자를 위해서 최근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싸가지 없는 회사예요. 그렇지 않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근데 부강약품이 같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코스닥 쪽도 좀 보시면 시젠이 1위로 올라왔군요. 시젠, 아난티, 뭐 아난티가 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되는 종목이죠. 그다음에 국일제지, 대아티아이, 그다음 EDGC 그렇습니다. 아난티가 최근에 한 3배 정도 올랐어요. 3배 정도 올랐는데 누군가 우리 그 선거 결과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 선거 결과를 누가 먼저 들여다본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여당 압승에 대한 누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기 그 들어갔겠죠.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네요. 아는 사람이 답답합니다.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